안녕하십니까. 영어라지입니다. 오늘은 다 죽어가는 선인장 살리는 법 말씀드릴게요. 요게 기선옥인데요. 아이고, 선옥아, 왜 이라노?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바짝 자꾸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줘도 살아나지를 않고 계속 쪼글쪼글거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선인장은 쪼글쪼글해지는데 물을 주거나 저면간수를 한 30분에서 하루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2, 3일 뒤에 탱글탱글해져야 정상인데요. 그게 되지 않고 계속 쪼글거리면 무조건 화분을 엎어봐야 돼요. 자, 제가 이걸 엎어가지고 뿌리를 다 잘라냈거든요.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겨울 내내 말렸거든요. 지금 성장하는 게 살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과연 꽃대가 나올까요, 원래?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겨울 내내 말렸다가 이렇게 쪼글쪼글하잖아요. 얼마 전에 마사에만 딱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게 뿌리예요, 하얀 게. 나오죠? 요 하얀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올려놔야 돼요. 다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요 마사에만, 가는 마사에만 올려놨거든요. 밑에는 상토가 조금 있어요. 뿌리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화분을 통에다가 푹 담가 놓으세요. 그리고 물을 한80% 정도 채워 놓거든요. 그러면 화분지 스스로가 이렇게 물을 빨아 올려요. 마사가 젖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 지금 뿌리 나와서 이게 살살 올려야 되겠네? 요걸 살포시 이렇게 올려만 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만 놓으시면, 선인장이 알아서 뿌리가 어느 순간 하얀 실뿌리가 나온답니다. 자, 선인장 쪼글쪼글하다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 선인장은 물러 죽지 말라서는 잘안 죽습니다. 정말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선인장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밤톨보다 굵은 선인장들은요, 겨울 내내 말려두어도 절대로 죽진 않습니다. 뿌리 다 잘라내고 봄 되면 따뜻할 때 이렇게 마사 위에다가 올려놔 보세요. 하얀 실뿌리가 나온답니다.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나중에 실뿌리가 이제 튼튼하게 되면 다른 화분에 옮겨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 죽어가는 선인장 살리는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올라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